오토인코더입니다. 이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바로 여병철 교수님이 차원 축소를 해주셨죠. 차원 축소를 해주셨고 그 주성분 분석의 PCA나 T분포, 스토캐스틱, TSN이 설명 아마 해주셨을 것 같긴 한데 그 차원 축소인데 오토인코더도 차원 축소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활용성 관점에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걸 관점에서 여러분이 데이터의 관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가장 큰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 부수적으로 머신러닝 그리고 좀 더 고급 기술이 머신러닝이라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구조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 이 딥러닝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이미지로부터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을 뽑은 다음에 그 특징을 학습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 학습이라는 건 결국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오토 인코더가 좀 대박인 게 이 활용성의 그 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를 잘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 자,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안에 오토 인코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결국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내 데이터가 실수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미지나 노이즈 데이터, 사람 목소리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비정형 데이터를 뭔가 학습을 시키려면 이 비정형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뽑아내야 돼요. 그 특징을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설명한다면 그 특징을 잘 뽑아서 학습하는 경우를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고 그 과정이 오토인코더다. 역사적으로는 1980년 아니고 어떻게 보면 2006년에 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 계시죠? 최근에 구글에 있다가 나 인공지능 개발 안 한다 하고 퇴사하신 분,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그 퇴사하신 그분이 포함된 논문이에요. 주저자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자, 볼츠만 모델, 뭐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오토인코더 초기 구조를 제안했어요. 초기 구조를 제안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노이즈 보공기,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DAE라고 해서 여러분 오래된 사진을, 필름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잘 깨끗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가, 디지털 이미지로 깨끗하게 복원하고 싶을 때, 그리고 최근에는 고해상도로 뻥튀기 하는 초고해상도 기술, 여러 가지 또는 업스케일링 기술 등등에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밸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VA가 뭐냐면 여러분 겐을 배우실 건데 여러분 페이크 이미지 만드는 거 알죠? 가짜 이미지, 사람 이미지. 그게 요즘은 겐에서 확장돼서 다 그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이용해서 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 이미지 생성기는 겐이 시작이 아니고 얘가 시작이 됐습니다. VAE에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엄청 잘 만들어지는데 사람 같지 않아요. 리얼하지 않기 때문에 겐과 싸우다가 결국 누가 이겼냐면 겐이 이긴 거죠. GAN. 그래서 원래 이 밸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왜 사람 이미지에 썼는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제가 어떤 건지 등등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차원 축소하면 반드시 나오는 용어가 있죠. 그 차원의 저주.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대로 1차원, 2차원, 3차원, 고차원으로 가는 순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시각화도 안 되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도 어렵습니다. 이게 차원의 저주예요. 차원이 무한대로 늘어나면서 여기서 말하는 차원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pH 농도를 올림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평가했다면 pH 농도가 변수 하나고 물성이 Y죠. 변수 하나짜리라는 건 이거 너무 심플한 1D 문제죠. 그러면 예를 들어 소재 조성과 온도 변수 두 개라면 2D 문제죠. 근데 이미지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픽셀이 하나가 변수였죠. 100 곱하기 100이면 변수가 몇 개? 만 개. 그럼 몇 차원? 만 차원. 이해되시나요? 하이퍼스페이스, 고차원입니다. 이미지는 무조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릴 수도 없는 고차원 데이터예요. 변수가 수십만 차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엑셀 시트로 쌓았어요. 걔네들도 여러분 눈에 못 그려요. 엑셀에 하나의 컬럼에 변수가 다섯 개만 돼도 어떻게 돼요? 이 다섯 개에다 Y 싸면 여러분들이 엑셀의 필터 기능 이용해서 내린 차순도 해보고 막 이거 하면서 Y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개만 돼도 데이터가 10만 개 정도 되면 이게 상호작용이 막 하면 변수의 특성을 잘 뽑기가 어려우니까 뭐 머신러닝도 하고 뭐 이상한 통계 분석도 하고 하는 건데 다섯 개만 돼도 5차원이에요. 눈에 안 그려져요. 여러분의 그 표현 방법은 3차원이 낮은 노선이고 좀 더 다른 방식의 표현 방식 이용하면 4차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상 차원이 되는 순간 이해도 안 되고 비주얼라이징도 안 된다. 그런 차원의 저주의 문제, 우리가 차원에 대한 개념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이것도 아마 자료에 있었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차원 얘기하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고차원 데이터면 이런 거죠. 이미지 데이터는 이게 차원이
만약에 이 한 장의 이미지가 256 곱하기 256짜리의 해상도라면 얘는 6만 5천 차원이에요. 6만 5천 차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요 이 땅에서 달리기가 시작했을 때 중간 단계의 달리기는 보통 거리기만으로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존재할 거라고 희망하는 이 매니폴드 학습을 안 하면 그냥 단순 거리만으로 이런 애매한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차원 공간으로 특징을 뽑아서 리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저차원 공간에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할 수 있게 만들면 매니폴드를 얻을 수 있고 이 매니폴드 공간에서의 이 중간 포인트가 결국 유의미한 특징, 중간 특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매니폴드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오토인코더라는 건 결국 매니폴드 러닝이라고 해요. 차원 축소 다 매니폴드 러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확한 정의가 고차원 데이터는 뭔진 모르지만 지네들끼리 특징이 있을 거다. 아까 제가 실수는 특징 없는 거 보여드렸고 이미지는 막 셔플링하면서 잘게 작으면 특징이 없지만 크게 작으면 특징이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해 드렸죠. 이미지는 무조건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차원 데이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차원,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차원으로 만약에 저차원에 존재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저차원 공간의 매니폴드로 고차원 데이터를 투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리프레젠테이션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특징을 뽑은 겁니다. 그러면 매니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영을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차원 축소를 못한 거가 되는 거고요. 또는 매니폴드가 존재하지 않는 거면 여러분 바램이라면 죽었다께라도 특징이 안 뽑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차원 축소라는 거는 내가 축소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저차원 공간에 유의미한 특징이 있는 매니폴드로 투영할 수 있어야지만 차원 축소가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행히도 이미지는 무조건 특징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지는 무조건 축소가 되고요. 실수는 우선은 특징이 없는 놈을 아무리 차원을 축소하는데 특징이 뽑히지 않아요. 매니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니폴드 러닝을 하거나 다시 말하면 리프레젠트 러닝을 해도 안 뽑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차원 축소나 뭔가를 할 때 내 데이터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매니폴드가 존재할 것이다. 저차원 공간의 매니폴드로 고차원의 데이터를 투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니폴드 러닝을 통해서 고차원 데이터의 특징을 잘 뽑을 수 있다. 그리고 뽑은 공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기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기본 구조는 요래요. 디아블로 타입의 모래시계 타입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제프린튼 교수님이 2000년 초반에 이 구조를 제안했는데 웃기게도 좌우 대칭이에요. 신경망 같죠? 신경망으로도 오토인코드를 구현하고 CNN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칭만 만들면 돼요. 이건 항상 뉴럴 네트워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좌우 대칭 이런 구조. 언제 쓸 수 있냐면 오토인코더는 피처 러닝한 일반적인 이미지 학습판에 쓸 수 있고 차원 축소 그리고 압축. 그래서 오토인코더가 윈집이나 RZIP을 이겼다고도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압축 기술 중에 가장 헤비한 압축이 뭐예요? 코덱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영상 코덱. 코덱 압축. 그 퀄컴의 코덱 기술하고 경쟁했는데 퀄컴의 코덱을 이겼다 그래요. 뭐가? 오토인코더가. 오토인코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볼게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변수가 6개가 있어요. 학습을 하는데 이 6개를 학습을 우측에다 갖다 대요. 자기 자신을. 여기 우측은 회귀도 아니고 분류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우측에다 놓고 쭉 한번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우측의 결과 X1이 X1 해시죠. 예측된 X1이 자기 자신 X1과의 차이가 오차예요. 오차를 줄이게 하다가 최종 완벽하면 자기 자신이 뽑히겠죠.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죠. 변수만 가져다가. 그래서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기법이에요. 그래서 오토인코더의 활용성이 많을 수도 있어요. 비지도 학습은 실제 돈을 버는 기술 중에 지도 학습이 아니고 비지도 학습인 이유가 비지도 학습 해놓고 이걸 어떻게 해서 써먹어서 돈 벌까죠? 돈 벌 게 가장 무궁무진한 게 비지도 학습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복제하면 학습이 딱 끝나면 가중치가 세팅이 되고 그쵸? 이 얘기는 뭐예요? 변수 6개가 변수 2개로 확 줄어요. 그쵸? 2개의 숫자로 딱 준 다음에 이 2개의 숫자가 자기 자신을 복원해요. 그럼 뭐야? 숫자는 결국 여러분 파일 누르면 파일의 용량이죠. 바이트. 압축이 뭐예요? 용량을 줄이는 거죠. 바이트가 준다는 건 이제 숫자가 0일 숫자가 줄은 거죠. 차원이 줄은 겁니다. 다시 언집하게 되면 용량이 늘어나죠. 차원이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압축 기술로도 활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앞부분 학습을 하는 이 앞부분을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인코더라고 하고요. 뒷부분은 디코더. 그래서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붙여서 이
모래시계 모양의 좌우 대칭 구조를 가져다가 우리는 오토인코더라고 해요. 그래서 오토인코더를 딱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학습을 한다? 왼쪽에다가 엔수의 실수 데이터예요. 변수가 이렇게 있고 이 실수 데이터를 옆에다가 딱 놔요. 아, 얘는 지금 논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논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학습을 쫙 해요.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된다? 가중치하고 편향치가 딱 세팅이 끝나죠. 그래놓고 예측된 결과입니다. 얘는 학습은 자기 자신이니까 동일한 값을 가져다가 학습을 하게 동일한 값이 나오게끔 가중치가 딱 세팅이 된 다음에 그죠? 다시 얘를 넣었더니 요 값이 나온 거예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어느 정도? 복원을 시킨 거예요. 변수 6차원을 2차원으로 여기까지 그죠? 그런 다음에 학습 끝났으니까 가중치 살아있죠? 남아있는 상태에서 얘만 딱 떼요. 인코더만 떼서 숫자를 넣습니다. 그러면 가중치가 있으니까 뭐예요? 뉴럴에 그 연산하겠죠? 곱하기 더하기. 그런 다음에 숫자가 딱 나와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2차원으로 축소한 거죠. 원래 하나의 데이터는 6개의 변수를 가지니까 이거 여러분 눈으로 그리려면 6차원 데이터니까 그릴 수 없죠. 근데 이 데이터를 특징을 자기 자신을 복제를 했으니까 2차원으로 줄었죠. 그러면 여러분 X1, X2로 2차원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뭐가 찍혀요? 점 하나가 찍히죠. 무슨 데이터가? 6개의 데이터가 점 하나로 찍히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디코더는 뭐예요? 새로운 점을 발생시켜서 좌표 점을 발생시켜서 넣으면 얘는 지가 알아서 6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가 생성을 하죠. 데이터가. 오케이. 그죠? 우선 오토인코의 기본적인 구조는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한번 특징을 좀 볼게요. 5 곱하기 5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미지는 컬러 이미지라면 RGB 컬러가 있을 거고요. 세 가지 채널을 가질 거고요. 하나의 이미지가 흑백이 아니라면 각각 이미지 이런 픽셀들이 있겠죠. 픽셀 값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어떻게 된다? 해상도가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밑에와 같이 5 곱하기 5 이미지에서는 총 75개의 픽셀이라는 거는 75차원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진을 가져다가. 근데 실제 이미지 이런 이미지는 몇 차원이다? 얘는 몇 차원? 600만 차원이죠. 고차원 데이터야. 600만 차원을 몇 차원으로 줄일 거냐면 이제 뭐를 줄일 거야? 숫자 두 개를 줄이는 거죠. 가능하니까 지금 설명하겠죠. 우리가 다루는 이미지라는 거는 결국은 저 눈에는 이미지지만 뭐예요? 숫자들이 뭐 몇 개가 있는 거야? RGB, R 컬러에 1920 곱하기 1080개만큼 있고 G, B. 그래서 총 숫자가 600만 개가 있는데 600만 개의 숫자들의 조합을 어떻게 한다? 숫자 두 개로 뿌린 다음에 숫자 두 개에서 다시 원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저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들을 랜덤하게 섞으면 절대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미지는 무조건 되게 불균질하고 편석되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편석되고 불균질하다는 건 이미지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특징을 잘 뽑았다면 그리고 그 특징을 뽑은 매니폴드는 2차원에 있는 거죠. 2차원으로 뿌리면 뭐가 돼요? 저 강아지 사진은 여기에만 있고 고양이 사진은 저기에만 있고 개 사진은 사자 사진 여기에만 있는 거죠.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600만 차원을 숫자 두 개로 줄이는 거죠. 이게 차원 축소의 강력한 기능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린 전 시간에 여병철 교수님께서 하신 일반적인 기존의 과거의 사람들이 했던 차원 축소 기술, 주성분 분석이나 공분산 해가지고 주축 분산이 큰 주축을 찾아가지고 그 축으로 내리는 차원 축소 기술은 이 데이터가 차원 축소되길 바라지만 차원 축소한 다음에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면 무조건 몇 차원? 2차원 또는 3차원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차원 축소했다고 내가 우기는 거지 눈을 볼 수 없으면 차원 축소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일반적인 수식적인 기준은 만들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기준은 거리 평가에서 거리 기반의 어떤 거리의 레인지 어떤 데이터들은 거리가 다 여기에 몰려있고 여기에 몰려있고 이런 걸 분석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오토인코더는 제가 2차원으로 줄이지 않고 600만 차원의 그림 이미지를 100차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100차원에 과연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뭘로? 오토인코더 구조는 뭐다?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2차원인데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복제돼서 오차가 없다면 어떻게 됐다? 완벽하게 특징이 뽑혔기 때문에 복원이 된 거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차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완벽하게 매니폴드 러닝이 됐다라고, 다시 말하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오토엔코더다. 이해되시나요? T-SNE나 PCA는 눈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T-SNE, PCA로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맨날 하는 얘기가 2차원, 3차원이에요. 근데 오토엔코더는 2차원, 3차원으로 여러분 강의 때문에 설명하지만 굳이 2차원, 3차원 안 해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미지입니다. 자, 오토엔코더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뉴럴 네트워크에 꼭 국한된 건 아니다. 이 모래시계 구조, 대칭 구조를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렇게 하면 돼요. 컨볼루션이 되면 이미지가 줄어들죠, 자연스럽게. 필터로 긁으니까 패딩 안 치고. 그랬다가 이 그 코드 보게 되면 얘를 다시 업샘플링하는 그 레이어도 그냥 코드로 쉽게 구현이 돼요. 그럼 원래대로 복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줄었다가 복원되는 이 구조 자체가 오토인코더지 반드시 신경망은 아니다. 얘도 똑같아요. 자기 사진 넣고 자기 사진 넣으면 이 사진이 고양이 개인지 답 없고요. 고양이 몇 살인지 답 없는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러면 이걸 학습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 오토인코더는 동물 사진 넣으면 지 자신을 복원하는 기능이 되죠. 자, 그러면 완벽하게 학습한 다음에 종료하고 얘를 가져와다가 이미지를 다시 넣어보면 내가 학습한 이 동물 이미지가 2차원 공간에 점으로 막 찍히겠죠? 그 점에 대한 칼라, 그러니까 동물을 다 확인해보면 정확히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개는 개끼리, 이게 되는 거죠. 매니폴드 러닝이 됐기 때문에. 이미지는 무조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돼요. 근데 왼쪽에 이 오토인코더로 해서 특징을 뽑는데 특징이 없는 놈을 가져다가 열심히 뽑는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지는 무조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지는 잘하시면 무조건 차원 축소는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실수 데이터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이런 애가 들어가죠. 저런 이미지 200 곱하기 200짜리 이미지면 차원은 4 곱하기 10의 4승 차원의 개수가 들어가서 자기 자신으로 복원되게 학습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니폴딩이 잘 됐다면 축소된, 차원 축소된 이곳을 레이턴트 스페이스, 잠재 공간이라고 하고 보통 이 Z, 이게 2차원일 수도 있고 3차원일 수도 있고 이래요. 이 공간에 대해서 유의미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분류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학습 방법은 그래요. 오토인코더 방식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인풋 넣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아웃풋으로 넣은 다음에 열심히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와 얘의 오차, 자기 자신의 오차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게끔 학습 가중치가 세팅이 되면 복원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쓰면 인코더, 차원이 줄었죠. 요걸 쓰면 줄은 차원에서 뻥튀기.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가지고 놀게 되면 우리가 생성기도 만들 수 있고 뭐예요? 아, 그 차원 축소기로도만 쓸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를 CNN 기반으로 오토인코더를 만드냐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만드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거는 엠리스트 데이터스 여러분 예제 그 DB죠. 왼쪽에다 놓고 우측에다 넣은 다음에 열심히 잘 학습을 하세요. 그러면 이 오토인코더는 학습이 끝나겠죠? 그럼 만약에 이 오토인코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매니폴드를 한 다음에 여기를 숫자 두 개로 2차원으로 줄인 경우를 볼게요. 2차원으로 줄여가지고 학습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복원이 5차원, 하나는 5차원. 그러면 학습이 끝난 다음에 2차원으로 줄였다가 늘린 경우에는 복원이 잘 안 됐죠. 뿌였죠. 그리고 차원을 너무 과하게 줄이지 않고 5차원. 5차원도 과한 거에 줄인 거죠. 왜냐하면 이 엠리스트 이미지가 다섯 개로 줄인 거니까 과하긴 하지만 차원을 너무 심하게 안 줄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차원을 축소하면서 정보가 소실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오전 시간에 앞 시간에 배우신 차원적 PCA나 T3를 쓸 때 우리가 이 차원을 고집하긴 하는 이유는 비주얼라이 시각화를 해야지 우리가 차원 축소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안 된다고 해서 차원 축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4차원, 5차원으로 가면 차원 축소가 될 수 있지만 이거를 시각화할 수 없으니까 수학적으로 어떤 거리 기반 이런 걸 평가하는 방식으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데 반해 오토인코더는 어떻게 돼요? 정확도 평가, 복원 평가를 통해서 5차원이든 눈에 안 보여도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오토인코 관련해서 아셔야 되는 건 이 디코더 단에서 너무 과적합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과하게 피팅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강아지로만 열심히 복원을 했더니 이 디코더가 과적합된 거죠. 뭐에? 강아지에. 그러니까 얘를 넣으면 얘 사진이 나오긴 했는데 펭귄 모양을 한 강아지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저거를 리얼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급하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합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GPT에서 사람 합성하면 사람 얼굴 합성 안 되게 막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동물은 되는데. 어쨌든, 자,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코더 오버피팅의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오토 인코더는 차원 축소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지만 그 활용 가치는 이제 앞으로 설명드린 다양한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 압축이 있겠죠? 줄어드니까 숫자가. 그리고 이미지 제너레이션. 자,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데 왼쪽에 이미지 사람 얼굴을 놓고 우측에다가 자기 자신을 복원한 다음에 줄인 다음에 늘리는 거죠. 그 줄이는 지점을 내가 이미의 지점을 막 찍어서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기존에 없는, 딥이 없는 사람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와 같아서 그 뒷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화질 복원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사진, 최근 사진으로 완벽하게 복원하기 위한 데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재하시는 분들 가장 관심이 있는 이상치 탐지, 디펙트 탐지, 결함 손상 탐지 등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예제입니다. 이건 좀 제가 고민을 해서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는 무조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원 축소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실수 데이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안 되는 놈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수 데이터는 내가 두 가지가 있죠. 특징이 있는 걸 알고 하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해보는 경우가 있죠. 언제? 엄청난 빅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뭔가 저희가 분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분류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차원 축소 해봐가지고 이 데이터를 분류하고 싶을 땐 반대 케이스가 되고요. 여러분 실험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특징은 여러분이 알아요. 예를 들어 알루미늄 소재 DB를 문헌에서 모읍니다. 알루미늄 아시나요? 알루미늄 어떻게 돼 있어요? 1000개, 2000개, 3000개, 4000개, 5000개, 6000개, 7000개로 나눠져 있고 알루미늄, 7000개 알루미늄. 그 나누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 원소가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로 범위로 나눠져요. 다시 말하면 그 나눠진 게 조성의 범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문헌에서 알루미늄을 다 DB에 화학조성을 모으면 그 많은 DB의 화학조성은 랜덤 데이터일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쏠려 있어요. 조성이. 다시 말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애를 차원 축소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1000개, 2000개, 3000개로 짜장 나눠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수집한 실수 데이터가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 그리고 차원 축소 같이 연관돼 있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제로 먼저 언스트럭처 특징이 없는 데이터에 컨티뉴어스한 실수 데이터입니다. 일부러 특징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랜덤 난수 발생기를 이용해서 그 변수 4개를 난수를 정규 분포를 만들게 만들었어요. 이 데이터 분포를 그리면 저 밸류와 X1의 자체의 데이터 분포는 어느 하나 쏠려져 있지 않는 약간의 가우시안 비스무리한 커브가 나와요. 근데 이 완벽한 가우시안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 데이터는 특징이 없고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균일하다. 어떤 패턴이 없다라고 보시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똑같이 차원 축소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제가 못한 게 아니고 왼쪽처럼 정규 분포. 아까 뭐예요? 이미지를 노이즈를 랜덤하게 균일하게 그 난수 발생으로 시키게 되면 이미지가 안 만들어지고 이미지가 안 만들어 특징이 없는 거죠. 특징이 없는 실수 데이터를 만들어서 차원 축소하게 되면 잔차처럼 특징이 뽑히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두 번, 이 데이터, 이번에는 스트럭처, 디스크리트 데이터니까 규칙이 있는 정수 데이터와 규칙이 있는 실수 데이터를 비교할 건데요. 이 규칙은 제가 임의적으로 규칙을 부여했습니다. 정수를. 그럼 어떻게 만들었어요? 얘는 패턴의 정규 분포를 따지지 않고 특징을 가지고 있죠. 실수 데이터를. 제가 규칙을 부여해서 만들었고 원래 제가 의도했던 거는 학생한테 순열처럼 피보나치 순열이나 숫자의 패턴을 가지는 거를 그 함수를 만들어서 만들게 되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숫자는 규칙이 있는 거죠. 룰이 있어요. 그런 건 정확하게 특징이 뽑힙니다. 이해되시죠? 실수라고 무조건 안 뽑히는 게 아니다. 그 실수가 난수 발생을 시키게 되면 균일하기 때문에 균일한 건 특징이 뽑히지 않는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돼 있다? 클러스터도 되고 클러스터 안에 오더링까지 만들어져요.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규칙이 있는 정수가 아니고 규칙이 있는 실수 데이터입니다. 단 특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수인데 패턴이 보이죠? 그럼 얘는 특징이 있는 데이터니까 무조건 차원 축소하면 특징이 뽑힌다, 안 뽑힌다? 뽑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클러스터 간에 오더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해되시죠? 정수와 실수의 차이는 클러스터 안에 오더링의 차이고 클러스터의 유무의 차이는 스트럭처된 거냐, 언스트럭처된 거냐, 특징이 있냐, 없냐로 나눠진다. 자, 다시 이미지는 어떻게 된다? 특징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난수 발생시켜가지고 랜덤하게 이미지가 없어지잖아요? 이미지라는 거는 무조건 특징이 있는 거니까
차원 축소하는 특징이 안 뽑힌다면 무조건 여러분 잘못이다. 자, 이해되시죠? 이게 제가 오토인코더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토인코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원 축소를 이용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의 특징 여부를 알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 해석을 위해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의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에 이렇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싹 없애주는 거죠. 되게 이질적이고 이상하게 없애는 게 아니고 되게 그럴싸하게 없애는 기술입니다. 옛날 TV를 저 때는 TV가 지금처럼 4K가 아니고 그 삼성이나 LG에서 무슨 행동들을 했냐면 업스케일링이라는 그 TV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화질을 좋은 TV를 사게 되면 기존 영상을 업스케일 하게 되면 잘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상하냐면 그 스무딩 처리한 것처럼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이상한 이미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대장금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서 보던 옛날 CRT에서 보던 영상들이 요즘에 IPTV에 4K TV에서 구현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업스케일 화질이 업됐죠. 보관법을 쓴 게 아니고 뭘로 썼다? 인공지능으로 계산에 의해서 이 중간값을 채워넣으면서 업스케일링이 아니고 그럴싸한 픽셀 값을 제너레이션해서 업스케일 한 거죠. 뭐 누가? AI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관법이나 이런 우리 그 포토샵 장난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노이즈가 아니고 그럴싸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면서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오토인코더입니다. 오른쪽만 보시게 되면 오토인코더고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일반적인 오토인코더는 자기 자신 복원이죠. 비지도학습. 근데 얘는 뭐냐면 어떤 관점이냐면 항상 우리는 학습할 때 이미지 데이터가 부족한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노이즈 이미지 데이터 찾으러 가면 여러분 어떻게 찾을까?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여러분 이미지를 가져다가 노이즈를 가우시안 노이즈나 함수로 노이즈를 막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무식하게. 그러면 노이즈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는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원 플러스 원. 자,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 노이즈 이미지를 가져다가 뭘 만들어야 돼요? 노이즈가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가져다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얘를 여기서만 학습하게 되면 이 오토인코더는 누굴 봐요? 이상한 이미지를 봐가지고 거기에 숨어있는 원본을 찾게끔 학습을 하죠. 자, 학습이 끝나면 그 다음 뭘 하면 돼요, 이제? 옛날 노이즈 이미지 집어넣으면 복원될 거겠다. 이게 이제 엄청 그냥 이 구조는 그대로 한 건데 무슨 작업이에요? 데이터 장난이잖아요. 자, 데이터에다가 노이즈 한 다음에 왼쪽 우측으로 무슨 이미지를 넣을 거냐의 문제로 단순하게 풀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차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오차는 누구랑 평가한다? 멍텅구리에서 제대로 된 애가 나왔는데 이게 처음엔 제대로 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애를 원래 제대로 된 애랑 비교해서 로스가 크겠죠? 그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하게 뭘 바꾼다? 가중치를 바꾸면서 완벽하게 로스를 제로는 아니지만 낮추게 학습하다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제는 이 이미지가 있어요.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요. 이 오리지널 이미지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든 우리가 코드로 노이즈를 발생시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왼쪽에다 뭘 넣는다? 얘를 넣고 우측에다 누굴 넣는다? 노이즈 발생 전을 넣겠죠. 그래서 학습을 하면서 누구랑 비교한다? 생성된 이미지를 오리지널 이미지랑 비교하면서 결국 뭘 만든다? 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예제로 하시면 아, 오토인코드 구조를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 인풋 아웃풋을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겠고요. 얘는 두 번째입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뭐라고 했다? 원래 시작은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될 수 있죠. 원래 왼쪽에 X1부터 XN개의 인풋이 들어가요. 줄었다가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저 그 레이터 잠재 공간을 1차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우선. 숫자 하나로 줄인 다음에 숫자를 늘린다고 볼게요. 편의상. 그러면 이 N개의 데이터는 점 하나, 1차원 공간에 하나 점 찍히겠죠. 다른 데이터 집어넣으면 이 점 옆에 찍히겠죠. 그러면 이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 데이터, 멀수록 다른 데이터가 확실하죠. 왜냐면 1차원에서의 거리는 1차원에서 거리를 평가하는 거니까 특징이 잘 뽑혔다면.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장난을 쳐볼게요. 여기다가 확률 함수를 집어넣을게요. 그죠? 그러면 가우시안 펑션을 쓰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줄이는데 확률 함수로 통해서 줄이면 확률 함수를 뭘 내뱉어요? 평균과 분산을 내뱉죠. 그러니까 하나의 축으로 차원을 축소하는데 그 값이 하나의 데이터인데 하나의 값이 아니고 뭐예요? 분포를 가져요. 분포를. 여러 개의 XA가 나와요. 그럼 여러 개의 XA가 일로 들어가면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 이미지를 복원하는 건데 복원을 어떻게 돼요? 복원한 다음에 오토인코더에다가 내 사진 넣으면 나만 넣으면 재미없잖아요. 나를 넣는데 좀 어렸을 때 나도 나오고 안경 벗은 나도 나오고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이미지를 넣는데 여기서 확률 분포가 나오니까 여러 개의 숫자를 다시 디코더로 해서 제너레이터, 다양한 내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밸류에이션 오토인코더가 이미지 생성에 썼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특성상 갠과 달리 리얼한 이미지에 경쟁하다 이기지 못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오토인코더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진 않죠. 갠이 전부 다 이제 그 위조지폐,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 미맥스 게임 풀어서 하는 그 갠, 적대적 생성신경망으로 제너레이션 하죠. 어쨌든 이 밸류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미지 제너레이터 말고도 다양한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예를 들어서 엠니스트 필기체를 복원한 다음에 그죠? 숫자에 다양한 폰트를 생성하는 거 3인데 다른 사람이 쓴 3. 3을 넣는데 그 3에 대해서 줄은 그 매니폴드 러닝을 통해서 나온 잠재 공간의 숫자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면 그 여러 개는 전부 다 3과 관련된 여러 개겠죠? 그럼 여러 개의 3이 들어가면 여러 개의 3이 아니 여러 개의 숫자가 들어가니까 여러 개의 3이 나오겠죠. 3이 돌든지 찌그러지든지 다른 폰트로 쓰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단순 그런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Variation Autoencoder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요. 좀 더 나가보면 일반적 Autoencoder의 개념은 고차원 데이터셋이 있어요. 변수가 되게 많은데 학습을 하게 되면 잠재 공간으로 하나든 두 개든 줄죠. 그 다음에 디코드를 통하면 원래 공간으로 복원이 되는데 기존 오토인코드는 이 포인트에서 복원력이 아무리 좋아도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안 나오고 이 근처에 놀겠죠. 근데 베리쉬 오토인코드를 쓰게 되면 뭐가 된다? 줄었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확률 모델에 의해서 분산과 분포가 나오니까 복원된 것도 하나가 아니고 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죠. 이게 그 오토인코드와 베리쉬 오토인코드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상치, 어노멀리 디텍션이라 해서 항상 데이터 관점에서는, 제가 학생들한테 데이터를 열심히 수집하라고 엑셀에 쓰라고 했어요. 근데 오타를 했네? 근데 제가 데이터가 1000개면 그 오타 하나 숫자 잘못 쓴 거 찾아낼 수 있을까요? 숫자에다가 영어 잘못 쓰는 건 찾아낼 수 있겠지만 숫자를 잘못 쓰면 제가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런 차트는 통계 분석해서 우리가 이 숫자가 잘못된지 안 잘못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잘못된 데이터를 우리가 흔히 이상치라고 해요. 이상치. 이상치는 이미지에서도 난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오토인코드 학습을 했는데 인풋과 아웃풋을 잘 학습하면 이 오토인코드는 뭐를 하는 학습이에요? 정상 데이터를 복원하는 학습, 복원하는 오토인코더라고 기대할 수 있다면, 근데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뭐 된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저는 해봤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복원해요. 근데 정상 데이터를 복원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상을 넣으면 정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온 놈과 정상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놈을 넣어요. 근데 정상을 뽑네. 그런 다음에 정상과 이상한 애를 빼면 이상한 애의 이상치가 뽑혀서 이게 이제 손상결함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이 구조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정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해. 이거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오토인코더는 그냥 눈에 복원하는 거니까 얘를 복원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게 일반적인데 어쨌든 잘 학습하면 정상 데이터의 어떤 형상학적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아니고 저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보고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아닌데도 그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으로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찍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출 때 이미지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상치가 존재하면 멈추는 거죠. 그런 어떤 자동화 설비에도 우리가 그런 어떤 비전과 연계해서 쓸 수 있겠죠. 이런 이상치 탐지 기능 등은.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나노 와이를 합성해서 쌤으로 찍었는데 잘 된 애들은 저렇게 깨끗한데 안 된 애를 집어넣으면 알아서 짠 하고 뭔가는 그 크로스섹션, 그러니까 교차 부분에 뭔가 이상한 거, 뭐 산화물이든 뭐가 됐든 불순물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싶은 거죠. 네, 그럴 때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약, 뭐 이런 제품이 있는데 딱 넣으면 알아서 이런 디펙트를 이상치를 찾아주는 것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저는 이런 것도 있겠네요. 요 가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대요. 요 흉부 엑스레이 데이터 거기서 이제 그 튜머나 이런 어떤 이상 병변을 조기 감지해서
이건 영상을 여기까지 많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상치를 탐지해서 최소한 1차적으로 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CT 이미지나 엑스레이 이미지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을 위해서 쓰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카드 내역이 카드 내역 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외식 영역 이런 게 다 X입니다. X1, X2, X3, X4.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기록 아니면 여러분 나이들 학생들의 그 항목별 변수들에 대한 10년 기록을 어떻게 돼요? 자기 복제를 하게 되면 이 오토인코드 뭐예요? 이게 들어오면 항상 이 정도가 나오는 변수 값이 나오는 건데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서 어떤 사람이 변수의 값이 10배가 올랐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나온 게 복원이 된다면 10배 오른 게 당연하지 않지만 10배 올라도 원래 기준으로 복원한다면 이 나온 값과 이것 값의 차이를 하게 되면 델타 얼마가 뜨겠죠, 숫자가. 그러면 알람을 해서 그 사용자한테 뭘 하면 돼요? 아, 이거 혹시 뭐, 뭔 일 있냐, 뭐 이런 걸로 쓸 수 있겠죠? 오토인코더의 활용. 다음은 디노이즈 오토인코더를 똑같은 방식으로 이상치를 푸는, 저는 이게 더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앞에서는 정상 이미지든 이상한 이미지든 뭔가 그 자락습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얘는 노이즈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정상에다가 노이즈를 만든 다음에 학습을 해서 자기 자신이 학습하게 하면 잘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이미지 넣으면 원래 이미지가 나오니까 얘는 이상한 이미지 들어가면 정상 이미지가 나오는 디노이즈 오토인코더예요. 그러면 이 노이즈를 한순간에 뭐 스크래치로 볼 거냐 엄청나게 많아야 될 거냐의 문제예요. 노이즈도 어떻게 보면 이상치 데이터의 우글우글거림이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면 얘를 노이즈로 인식해서 복원된다면 복원된 이미지와 는 이미지 차이가 결국은 노이즈, 이상치를 잡아내는 게 이게 저는 더 합리적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 학생이 원래는 기존 자료, 그냥 오토인코드를 해가지고 이상치를 탐색하는 걸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드를 활용한 이상치 탐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의 큰 차이는 딱 하나로 설명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풋 때 있는 이미지가 저렇게 더럽지 않고 깨끗한 데에다 살짝 스크래치 나 있는 정도는 앞에서 설명한 게 더 잘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이미지는 얘가 잘 된다. 이런 차별성이 있다고 인풋 이미지에 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상치 탐지가 들어가는 왜냐하면 생산 라인은 만드는 제품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런 거죠. 어떻게 학습한다? 원래 약 알약이 캡슐이 있으면 일부러 노이즈 막 찌그러뜨려요, 제가. 그래서 얘 이미지를 변형즉해서 넣은 다음에 얘 이미지 여기다 넣어가지고 열심히 학습하면 이상한 게 짜잔하고 쉬프트되고 막 이렇게 변형돼서 맞춰져서 복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상한 걸 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복원이 되고 그 복원과 이거의 차이로부터 어디가 이상한지를 찾아내는 이게 이제 디노이즈 오토인코더 기술인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후반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디노이즈 오토인코더를 이용해서 이런 거 있죠. 뇌 사진에서 암, 뇌 병변, 뇌암이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해 놓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 자, 빠르게 한 7분 내로 이 사례를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파트는. 네, 이건 이제 오토인코드를 제가 좀 이용한 거예요. 뭐냐면 이건 영상상 회사는 말하지 않고요. 선재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이 선재를 제공하면 선재를 쫙 신선을 해요. 신선을 한 다음에 단조를 쳐서 자동차나 뭐 어떤 구조물의 고강도 볼트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재사, 신선사, 단조사가 쫙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이 신선사가 이제 이걸 만들어달라고 뭐냐면 외국에서 갑자기 성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상한 성분을 말하면서 이 성분이 어떤 규격의 강종과 가장 유사한지를 물어보면 그거에 대응하는데 일주일 걸린대요. 왜냐하면 규격에 천 몇 가지의 강종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맞춰보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 일본 지스 규격과 국내 규격, 미국 규격이나 그거는 분류가 돼서 괜찮은데 어떤 규격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규격의 조성을 동일한데 이름만 바꿔서 대부분 만드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분류가 안 돼요.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분류해달라는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고객사가 갑자기 지스 규격의 S45C와 유사한 딘 규격 강제는 뭐냐 또는 S45C보다 탄소화력이 낮지만 망감이 유사한 강제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비전문가가 솔루션 그룹에서 전화를 받아서 대응을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전화 받는 사람이 딱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래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선은 소재 규격은 ISO, GIS, SAE, 미국 자동차 공업 규격, GB, 자소, 뭐 EN 규격들이 강종이 저렇게 종류대로 있고요. 그리고 그 강종별로
조성을 봤더니 모든 규격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안했죠. 아, 범위가 있다는 얘기는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실수 데이터는 처강종이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되게 해피한 거죠. 이미지는 데이터 증강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실수는 증강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얘는 아주 대놓고 증강하라고 있는 거죠. 민맥스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제가 답을 이거라고 정할 수 있어요. 누구도 몰아 못하는 답. 그래서 이 데이터를 750만 개 정도면 엑셀로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없죠. 그냥 소재 조성이니까 이 조성으로 해서 물성이 뭐냐 해야지 답인데 유사도니까 그냥 변수만 가져다가 750만 개를 만들어서 답은 이제 클래스겠죠. 분류기를 1344개로 분류하는 분류기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잖아요. 750만 개로 1343개의 분류기를 AN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비지도학습 오토인코더를 해가지고 클러스터 한 다음에 유사도 평가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드리면 분류기입니다. 데이터가 엄청 많으니까 1344개로 분류하는 게 가능할까? 인풋이 엄청나게 많고 저 안에를 엄청 딥하게 만들면 되겠다. 실제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래 봤더니 사람도 못 맞히는 것을 천 몇 개 중에서 강종 중에서 전화를 딱 받으면 그 전화 유사한 강종의 1위부터 20위까지 그 안에서 유사도가 그러니까 정확도가 90% 이상 되면 오케이. 원래 요구한 30위까지였어요. 왜냐하면 규격 30개는 하루도 안 걸리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 안에 전화 받은 그 조성에서 유사한 걸 찾아주면 되는 거죠. 봤더니 20랭크에서 이미 엄청난 정확도를 보이는 거로 우선 성공을 했어요. 이거는 분류기입니다. 근데 1340개의 아웃풋의 분류,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이죠. 또 하나는 오토인코더입니다. 왼쪽에 750만 개의 데이터를 넣고 우측에다 750만 개를 만든 다음에 열심히 차원 축소를 해서 얘를 가져다가 트레인 데이터에 넣어서 이건 예시예요. 엄청 우글거리는 클러스터를 만들었죠. 차원 축소해서 특징을 뽑은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어떤 데이터를 인코더를 통해서 하게 되면 숫자 두 개로 내리니까 제가 사전에 클러스터 해놓은 안에 딱 꽂히겠죠? 그러면 걔 사이에 유클리디안이나 메라튼이나 이런 그 거리 기반 평가를 해서 이 모든 사이에 그 단순 연산, 뭐 1초도 안 걸려요. 거리를 평가해서 거리가 가까운 순, 중심, 클러스터 중심까지 1위부터 쭉 하게 되면 랭크가 되죠? 이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원 축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차원 축소 한 다음에 우리가 분류기로 만들 수 있어요. 유사도 평가에서. 그래서 AI 기반 분류기를 만드는 방법과 비지도 학습을 했고 차원 축소한 다음에 새로운 질문을 인코더로 넣어서 축소된 공간에 꽂은 다음에 내가 사전 분류한 클러스터 중심과의 거리기를 평가해서 유사도 평가하는 방식으로 분류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했더니 클래시파이어 자체는 정확도와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비지도 학습 기반 분류기를 만들었더니 훨씬 더, 그러니까 비슷한데 더 높은,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최근에 하고 있는 건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키스트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포집하고 있어요. 기상, 여러 가지 지역에서. 그래서 미세먼지를 열심히 찍으셨대요. 이미지도 찍고, 그 미세먼지의 형상과 조성도 찍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골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거겠죠. 어느 계절에 미세먼지가 왔는데 이게 어디서 날라왔고 어느 온도 기후에서 와서 어떤 형상을 가지는지 역추적하기 위한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분류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받았어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조성과 이미지. 그래서 그냥 다 넣어가지고 멀티모달 오토인코더를 만들었어요. 왼쪽에다가는 실수 데이터도 넣고 그 이미지 조성 들어가고 그 조성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그림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도대로 자기 자신을 복원하는 오토인코더를 만든 다음에 실제 포집한 조성과 그 미세먼지를 그대로 넣어서 차원 축소를 한 다음에 봤더니 아 다행히도 그 미세먼지가 조성별로 클러스터가 있다더라. 이유는 몰라요. 해석해봐야겠지만 이상하게 미세먼지도 어떤 미세먼지가 있고 어떤 미세먼지가 있더라. 그리고 이 클러스터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구형 입자가 되고 우측으로 갈수록 비구형 입자가 되더라는 클러스터까지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저 이미지에다가 뭐 날씨나 이런 습도나 이런 팩터를 같이 해서 만약에 다시 색깔 구분이 된다면 이런 형상, 미세먼지 형상에 뭐 날씨나 이런 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왜 미세먼지가 이런 게 포집이 됐느냐를 역추적하는 어떠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오토 인코더를 다양한 데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실습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거 이런 특징이 이렇게 된다 이런 특징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역으로 색깔 이런 것들을 실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이렇게 차원 축소하는 거 그리고 디노이즈 오토 인코더 노이즈 집어넣는 코드에서 오토 인코더 학습해서 원복하는 형태의 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토 인코더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쉬었다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